제 동생 이름은 문혜리예요. 예예. 예. 문혜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훈양입니다. 어 그래. 참고로. 인사 잘한다. 진짜 은초딩이야. 정말. 하재가 날지 쪽으로 사업을 구상했을 때. 하재가 날지 속옷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하재가 날지 로고를 딱 받아서 우리가 입어서 보여줘야 됩니다. 사업 잘해요. 잘해요. 네. 저희 하재가 날지를 좀 영어로 길게 PR 해주시기 바랍니다. Our name is Hatsegaralzi. We are very proud of ourselves. 중일 영어다. 지금 현재 우리 토니 씨는 잭스키스의 멤버였던 제덕 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군 생활하면서 너무 친해졌고 서로 월세를 아끼자. 왜 따로 살면서 많은 세를 내느냐. 제덕 씨는 저에게 누가 결혼을 하더라도 같이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라고요? 뭐 신혼여행도 같이 갔으면 좋겠고.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네. H.O.T 멤버 3명이 한 여자랑 동시에 사랑했던 적이 있다고요? 이거 돌직구를 양쪽에 던져도 되는 거예요? 사랑을 전치했습니까? 양보합니까? 이긴 적도 있고 진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경우가 많았단 얘기네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적이 있다고요? 어우 이렇게 허리가 아프냐 여기 있으니까 되게 부담돼. 아 무리를 일으킨 점 제가 사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잭스키스 리더였던 은지원이라고 합니다. 저 밤에 선글라스는 왜 끼는 겁니까? 아 여기 벌레가 눈에 자꾸 껴가지고요. 잘 피해가네요. 네. 네. 폼생폼사 그 첫 부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 이거는 바지를 찍혀 올려야 됩니다. 네. 폼에 살고 죽고 때문에 살고 때문에 죽고. 오. 됐습니까? 네, 역시. 연예인이 안 됐다면 지금 뭘 하고 살고 있을까요? 좋다. 저는 PC방 사장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지? 지? 지역의 존입니다. 지존. 토니아 씨. 아니,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가로. 아, 빤스보다 혼란네. 은지원 씨는 UFO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까? 요거로 들어오면 길어집니다, 얘기. 미약은 비행물체가 왜 없습니까?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까? 유일하다고 생각. 네. 아 너무 재밌네 이거. 야 보면 안 돼. 외계인들은 진짜로 보면 죽이나? 아니 자기의 정체를 들키는 걸 너무 싫어해. 되게 진지하시네. 외계인을 만나면 뭘 가장 해보고 싶습니까? 저는 눈을 안 마주칠 겁니다. 자, 근데 외계인 역할을 해주세요. 나도 이거 되게 좋아해. 못 본쳐. 본 것 같은데? 분배 봤는데? 이렇게 대처해야 살 수 있습니다. 외계인을 모르니까? 넘어가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해준다는 거죠. 나를 공개할 사람은 아니구나. 아. 이거 녹화 끝나고 얘기하자. 우리.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언제 철들래? 저는 그 핫잭과 날지에서 네, 천데렐라를 맡고 있는 어쨌든 천명입니다. 예. 닭이요? 예. 살아있네, 살아있네. 사추. 아, 움직이 정말 살아있어요. 정말 닭 같아요. 닭으로 정말 신선한 동물입니다. 빼지 않습니다. 아, 좋습니다. 토니아이치 소속사 소속이죠. 계약금 많이 줬습니까? 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토니아는 어떤 사장입니까, 본인의? 아, 정말 자상하고 토사장님이 안 계셨으면은 지금의 저도 없을 거고. 은지원 씨가 고액의 계약금을. 아, 고액이면 무조건 가죠. 네. 고액을 주실 마음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100만 원도 고액입니다. 은지원 씨한테는. 예예. G.O.D에서 네, 랩과 여드름을 맡았었던. 저 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지금 이 멤버로 우리가 90년대에 데뷔를 했다면. 네. 어땠을 것 같나요? H.O.T, 재키, G.O.D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 난 솔직히 연기자로서 내가 윤계상보단 장점이 있다. 아 우리 계상이가 연기자로서 자리 잡고 있는 모습 저는 되게 자랑스럽고 그런 계상이의 모습을 보면서 자극받습니다. 지금은 사실 가리지 않고 뭐든지 다 하고 싶습니다. 야망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 감정을 프리스타일 랩으로 좀 난 항상 연기에 대한 꿈이 있지. 시켜만 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내 이름은 안데니. 멋진데요. 추억이 아닌 현재 진행형 오빠들 핫잭과 알지. 앞으로 그들의 더 멋진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19년 영광의 순간을 고스란히 담은 꿈의 전당을 소개해준다고 해서 한밤이 급히 찾아가 봤습니다. 그에게 직접 듣는 야구 비하인드 스토리, 거기에 추억이 서린 소장품이 있어 더욱 감동적입니다.